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로 말미암아 그 강야를 지나오게 하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지만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오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을 들어서 7년 동안 그들을 압제하게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일제 식민지를 이렇게 사셨는데 추수해가지고 아예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 안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미디안도 이 기드온도 이 추수를 할 때가 됐는데 이 미디안이나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이 밀을 타작하는데 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자를 이 기드온에게 보내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감하게 생기셨습니까? 옆 사람 보고는 아멘 그러는데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큰 용사이고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 구원하시겠어요? 야, 그래도 여기는 용감한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 용감하시니까 그 용장 밑에 용병 난다고 이 참 용감한 분들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들이 많아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뭐든지 할 것 같은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또 어떤 현실에 가서 부딪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기드온도 그런 고백을 해요. 16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이다. 그런 내가 어떻게 큰 용사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느냐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즉시로 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 이 7년 동안 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곡식을 빼앗기고 힘듦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 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깊이 생각한 거야. 그가 듣기를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 미디안에 이 고통을 당하가야 됩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 가운데 갔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민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더운 여름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할 때 이것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이 머리는 파마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생각 좀 하라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꼭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변화시킬 수 있겠어, 없겠어요? 예,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이 통일을 더 원하시에요. 우리가 저 북한에 저희 영혼들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더 자유하기를 원하시에요. 저 북한에 2,500만, 저들이 김일성이 백성입니까? 김정은이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 땅은 그러면 김정일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니 그 5.18 경기장, 5.18 경기장이라고도 하고 능라도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경기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는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 미디안의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럴 때,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다면 내가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이곳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고기를 굽고 이 국을 끓이고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예물을 반석 위에 놓고 그 국을 예물에 부어라는 거예요. 그걸 부었더니 그 반석에서 지팡이를 향하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는 기도원이 자기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 밤에 내 아버지 집에 둘째 실련된 수소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바알상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뭘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오늘날 이 민족에는 왜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만 바알과 아세라상과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억울하다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나는 부처 앞에가 절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나는 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 제사장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우상 안 섬겼는데요.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곧 우상이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탐심과 정욕과 우상숭배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 하는 거냐? 음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해야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곧 음행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억울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마태복음 5장 24절에 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저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보고는 북한에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밖에 없었는데 남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우상이 있다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예방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며 쭉 이야기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 이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를 사랑하여서 같은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것이 아무리 오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시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 더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 안 하겠죠? 아니, 목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제가 집에 쫓겨나서 결혼을 하려고 저희 처가 되는 집에 찾아갔더만, 아니, 처음에는 성경 퀴즈를 두 개 내가지고 제가 성경 그래도 좀 읽어서 알아맞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사귀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저 뒷조사를 해봤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그때부터 얼마나 결혼 반대를 하는지요. 그래도 제가 반대한다고 물러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너무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면 내가 물러설 테니까 합당한 이유를 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을 데려와서 죽도록 고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인은 뭐 그랬어요? 장인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 맞지? 그리고 장인어른은 고생 안 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예, 제가 성경을 보니까 큰 고난 받은 사람은 크게 썼고 적은 고난 받은 사람은 적게 썼는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는 것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장인어른은 결혼을 반대를 안 했어요. 아니, 그 반대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장모님도 아무것도 없는 이 고생시키는데 셋째 막내딸을 줄려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어떻게도 안 되니까 너 이 집 재산 보고 결혼하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내 자존심을 확 뭉개는 근데 0.1초도 안 돼서 제가 이 집 재산 내가 1원도 손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러셨던 건데 아니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0.1초도 안 돼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도 반대를 안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우리 아내가 짤순이 안 돼 가지고 시집을 왔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세탁기 나오기 전에 물 맞자는 짤순이가 있었어요. 그거 한 대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우리 아내 와서 이제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했어요. 대학생들 한 30명 정도 집에 방이 10개 있는데 스님 집을 빌려가지고 공동체를 한 30명을 같이 했으니까 매일 그 아이들 밥을 다 우리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니, 제가 수학을 좀 할 줄 알거든요. 가서 재산 그 돌아가는 걸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아내는 1.5를 가져가고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1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안 재산을 한 6, 7억은 우리 앞으로 오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말은 안 해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갔는데 무슨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근데 아니 머리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말은 안 하고 그냥 집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내려와 있었어요. 아니, 내려와 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재산 포기각서를 써가 보내라고. 아니, 그래, 우리 아내가 팍팍 우는 거야. 나 아빠 살았을 때도 재산 하나도 못 받았는데, 죽고 나서 이 재산을 못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막 우는 거야. 아니,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 바보야. 각서 안 써주면 무조건 돈 오게 돼 있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성령님이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성령님께 안 물어봐야 되는데 성령님 물어봤어요. 저 포기각서 써줘야 되냐고. 성령님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아니, 써주라는 거야. 그 조금 전에 써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써주겠어요? 아니, 나무 끊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제가 몇 번을 물었는데 포기각 써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해주지 마시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써주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제가 물병 하나를 들고 서재에 금식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가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네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갱근에 큰 유익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포기하라는 말이 안 하라는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아니, 이게 포기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때 하루 그 다음날 양식을 보장 못하는데 아, 이 6, 7억이 올 것 같은데 이걸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고는 금식을 안 마치고 계속 성경을 읽어간 거예요. 읽어가다가 히브리서 13장 5절을 읽는데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포기하란 말이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 사랑해요, 안 해요? 아니, 성경은 돈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모든 시험과 한란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해요.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아니, 저도 노예에 한 번씩 가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연금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다 연금을 들어놓은 게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연금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좀 괴로워요. 우리 교단의 연금이 한 4천억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흔들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연금을 분산을 시키더라. 국민연금하고 이 연금하고 이쪽 거 무너지면 이쪽 거 잡고 이쪽 거 무너지면 저쪽 거 잡고 그러려고 분산을 시키더라고요. 왜요? 아니, 70원 대하고 노년에 연금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는 여러분 대학생들도 여기 있고 또 여러분 대학생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좋은 과에 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예일대나 하버드대에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예일대 하버드대에 갔는데 그 다음에 거기 졸업해가지고 나오는데 월급을 30만 원 줘.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안 보내요. 왜요? 아니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취업해도 연봉 1억씩 준다. 그러면 그거 보내겠어요? 하버드대 나와 30만 원 주는데 보내겠어요? 우리 가운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돈이 우리를 지배해 간다니까요. 돈이 우리를 다스린다니까요. 우리가 알게 알지 못하게 이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쫓한 줄 알라. 그 다음에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세요.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면은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만 만족할 수 있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 돈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이 음란은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음행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네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는데도 자기 안에 하나는 선을 쫓아가는 자기의 법과 하나는 자기 안에 악을 쫓아가는 두 법이 자기 안에 싸움으로 하나의 원하는 법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워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자신의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 용수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던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육신을, 이 세상을, 이 재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돈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죠?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면은 그 물질 주면 여러분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재물을 나누어 주기 싫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하다가 이 말세 때 재물을 쌓았노. 그렇게 여러분 걱정을 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은 안 온 것 같은데 재물이. 여러분 재물 없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죠. 재물이 없는 게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나누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없는 게 복이에요. 나누어주기 싫은데 여러분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거는 하예요, 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남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인색한 마음이 있고 나누어주기 싫고 드리기 싫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달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없는 게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가장 합당하게 주세요.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전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없는 게 복이냐? 예, 없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없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기쁨으로 살면 이것만큼 충만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없으면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올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재물이 조금만 있으면 계속 나누어 주세요. 왜 나누어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누어 주라 그랬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라서 교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아세라상 이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것을 찍어버리십시오. 거의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있으며 그것을 버리십시오. 이 나라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기 전에 북한을 변화시켜 달라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찍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나팔을 부르라 그런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아멘 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팔을 울면은 한 번 나팔 불고 3만 2천 명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와 하고 놀래야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팔을 울면은 정말. 그런데 기도원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적은 몇 명이었냐면은 이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미디안 사람 13만 5천이 왔어요. 자, 적은 13만 5천이고 나는 3만 2천밖에 없는데 전쟁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예. 아니 우리 오늘 전쟁에 좀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근데 바깥에 적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기도원도 이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게 기도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면 오늘 옥상에 내가 양털을 한 뭉치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에는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뒷날 아침에 갔는데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위는 다 말란 거예요. 꿀자니까 물이 양동에 나올 정도로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3만 2천 명 가지고 전쟁하러 가겠죠? 여러분 마음이나 기도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래도 못 가겠는 거예요. 한 4대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저녁에 이 기도원처럼 그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주위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날 가니까 양털은 보송불송 말라 있는데 주위에는 이슬이 흥건히 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그러고 이제는 용기를 내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너하고 함께 가는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이 겁내는 자,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는 자, 이 포도나무를 심고 아직 열매를 못 먹은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얼마가 가버렸죠?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만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두 번 보여준 게 있잖아요. 이 양털에 이전에는 4대 1 정도 되었는데 2만 2천 명이 가고 나니까 13만 5천 자기 만 명 13대 1이에요.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한번 싸워보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만 명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만 명 데리고 전쟁하러 가려니까 하나님이 다시 잠깐 저 아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만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내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300명은 이 물을 떠가지고 할터 안 먹었고 9,700명은 고개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라니까 300명, 9,700명 따로 세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300명 돌아가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9,700명을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기도원 같으면 전쟁하러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전쟁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기도원 생각이나 저와 여러분 생각이나 비슷해요. 이 300명 가지고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런 게 하나님께서 네가 정 못 가겠거나 내 종 불화를 데리고 미대한 군대 가운데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 종 불화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 기도원이 미대한 군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다 박살을 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떡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원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개떡이라고 먹어본 적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잘 모를 거예요. 이 감자로 가지고 섞여가지고 개떡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녹말가루가 나와가지고 그거는 그래도 먹을만해요. 근데 보리 딩겨 그 가루를 가지고 개떡을 만들어 놓으면요 배가 되게 고플 때는 목에 넘어가요. 그런데 배가 조금만 차면은 입에 이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입에 뺑뺑 돌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먹기 싫은 개떡만큼 남았다 그런 거예요. 이 기도원이 보리개떡 같은 존재예요. 자기가 봐도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굴러와서 미대한 군대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꿈 해석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앉아 300명을 때리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내가 전쟁하러 갈게요. 그러고는 전쟁하러 간다니까 전쟁하러 가면 무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6장에도 우리도 군사로 전쟁하러 갈 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 그죠? 진리를 어디를 띄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라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기도원이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뭐 줬죠? 나팔, 횃불, 항아리. 아니 이게 전쟁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그것 주면은 전쟁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 기도원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각오들을 가져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 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냐면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자기 뜻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줄 믿습니까? 아,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왜 그리 두려워해요? 왜 그리 힘들어해요?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8장, 참 4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 믿은 하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이 기도원이 자기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나팔과 이 횃불과 이 항아리를 주는데 다른 300명은 그 한 개씩 그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하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해요. 7장 16절 보면은 자 7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떨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큰 성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거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전체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는 기도원과 같은 지도자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와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본받고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300명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그 나팔을 들고 이 횃불을 가지고 횃불을 항아리로 가지고 둘러 씌워서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는 전진 앞으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장교들이 자기가 제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도원이 그걸 들고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그 미디안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뺑 둘러서 간 거예요. 그러고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나팔을 분 거예요. 여기 오늘 나팔 가져온 분이 두 분인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나팔 어디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는 분, 그거 한번 불어보십시오. 예, 아까 잘 부으시던데, 그 나팔을 한번 불어보십시오. 300명에게 이 나팔을 다 나눠준 거야. 자, 저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저 나팔을 저렇게, 예, 됐습니다. 저, 안 씹어요. 저기, 소리만 크게 막 분다고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는 요령이 있는데, 300명이 동시에 그 나팔을 불 때요. 하나님이 그것이 같이 나팔을 불어주신 거예요. 이 미디안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자고 있다. 나팔이 팍 울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나팔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천지는 말씀대로 지어졌고요. 이 말씀대로 운행되어 왔고요.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세상 사람들, 저 원수막이 뜻대로 이 세상은 걸어가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한약 아니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약속을 해. 자, 사람도 약속을 하면은 신실한 사람들은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지키겠어, 안 지키겠어요? 예,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은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가 일어나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횃불을 가져가게 했잖아요. 횃불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항아리로 씌워서 감추어서 갔어요. 그러고는 두 번째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항아리를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이 항아리를 깨뜨릴 때 그 안에 있는 횃불이
이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뺑 둘렀었는데 횃불이 300개가 막 나타난 거야.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우장창창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그러자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막 칼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죽였냐면은 12만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 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느냐? 자기 백성들이 악을 저질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심판하려고. 그리고 저 세상이 악이 간역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여러분, 저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저 김정은이를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막 기도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저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면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까지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너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만약에 저 세상을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종이 온전해지도록 늦추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을 못해서 심판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저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저들을 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횃불이 드러나려고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이 질그릇이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가 깨뜨려져야 돼요.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가? 질그릇된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깨뜨려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오셨다 그러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에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요. 이 시몬의 집에 가니까 혹시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가본 적 있어요? 부산에도 이 손녀 목사님이 심어하던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그 용호동 쪽에 부산에 가면,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단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에 SK 큰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분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신도시인 정간이라고 하는 신도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 멋있게 지어가지고 이제 이주를 내갔어요. 거기서 노예를 우리가 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우리 친구도 거기에서 그 성교육을 했어요. 이분들이 요즘은 우리나라는 나병균이 다 죽고 없어요. 나병 그 알았던 정상들은 가지고 있지만 나병균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제거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깨끗한데 장로님 두 분이 오더만 냄새나지? 이상하지?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던 곳이 되어 놓으니까 계속 냄새 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그 시몬의 집에 갔던 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요? 제자들 코 끙끙거리겠어 안 끙끙거리겠어요? 냄새 나지. 그러고 다 뒤에 예수님은 그 신호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거예요.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옥합이 깨뜨려졌기 때문에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우리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성령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우리가 깨뜨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향유 냄새를 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뜨려져야 돼요. 우리가 깨뜨려지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통일 주셔요. 우리가 깨뜨려지면 이 열방 우리가 순교하고도 남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깨뜨려진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오늘 여기 뭐하러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부른 거예요. 아직도 내가 깨뜨려져 있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예방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캐라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다 하는 사람들은 이 밤에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금식은 뭐 하는 거냐?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금식을 하다가 참 힘들잖아요. 그게 큰 은혜예요. 금식을 하는데도 전혀 힘이 안 든다. 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주야, 나를 깨뜨리소서. 주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막 지금 깨뜨려지려고 그러고 힘든데 살짝 나가서 밥 사 먹고 입 싹 닦고 그러면 그때부터 안 깨뜨려져요. 힘들려고 그냥 집에 살짝 가서 누워있고 이러면 안 깨뜨려져요. 어떻게 깨뜨려지느냐? 힘들고 어려우면요, 앞에 나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고 쭈야 그냥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동의를 주시든지 나를 깨뜨려야죠. 나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자. 이 밤에 깨뜨려집시다. 제가 우리 멤버들 같으면 밤을 하나씩 때려서 좀 깨뜨리라 그러겠지만 그러면은 우리 씨름의 헬가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내 자아가 깨뜨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2만을 하나님이 손으로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해주진 않으세요. 15,000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300명하고도 15,000하고도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 그죠? 그들이요,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3일길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저건요, 다 미래에 돼요. 이 사울에게도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 생명이 있는 걸 다 멸하라 그랬는데요. 이 전쟁을 하러 가서 승리한 왕은 노획물을 많이 가져오고 포로를 많이 잡아오는 게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거든요. 노예를 잡아오고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이고 그 아각을 살려주고 그런데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만이 누구 자손이죠? 아각 자손이야. 아각이 누구냐면은 아말렉의 수장이에요. 누가 살려줬느냐? 이 사울이 살려준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메라라고 하는 것은 다 메레인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뜨려지지 않아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똘똘똘 그대로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안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죽였냐? 그 김하중 씨 아세요? 미 참 중국 대사하신 하나님의 대사. 이분이 철저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이 있는데, 처음에 딸 결혼식 때 하나님, 제가 점점장을 찍어가지고 돌릴까요 말까요 하는 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아니, 대사로서 다른 사람 대사들 할 때 축의금, 우의금 다 줬잖아, 그죠? 우리는 이게 보면은 부마시 같은 거잖아요. 자기 돌려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점점장을 찍을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찍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딸 결혼할 때 청첩도 안 찍고 그냥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 한 3년 있다 아들을 이제 결혼식을 시켜야 돼. 근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래 그러니까요.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여보, 여보, 이번에는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사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아니, 남의 이야기니까 또 물어볼 거다 그러죠. 그래, 김하중 장로님이 가서 물어본 거야, 하나님. 찍지 마라, 그런 거야. 그래, 나와서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끝! 그러는 거야. 그러고는 온누리교회 8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에서 자기 아들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젊은 아이들 한 200명 모으고 대사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야, 너 아버지 중국 대사 맞나? 너 아버지 중국 대사 맞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그때 우리나라 중국의 막 기업들이 5만 개가 넘게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점첩장을 찍어 돌렸다면 그 있는 사장들, 회장들, 부장들 봉투 가지고 왔겠어 안 왔겠어요? 거기 5만 원씩 10만 원씩 여왔겠어요? 얼마나 여왔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여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정치가들 요즘 그거 다 해먹고는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그 출판기념회 할 때 그 얼마나 여가는지. 이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는 게 물어보고 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도 큰 것까지 다 물어야 해야 돼요. 이 나팔을 들고 가고 이 항아리 횃불을 들고 가는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들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리냐면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면요, 여러분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앞에 여리고가, 큰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요수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할례를 하라 그래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알죠? 근데 앞에 여리고 성이 여리고 이 백성들이 있는데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저 군사 몇 명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이 안 해요. 하나님 하려고 하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시지 지금 건너가지고 이들이 앞에 있는데 이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안 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돌아라 그랬잖아요. 여리고를 그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돌겠어요? 생각 안 해봤죠? 제가 한번 우리 팀하고 제가 리더는 아니었는데 거제도 내려가서 어떤 섬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섬이 제법 큰데 우리 리더가 큰 깃발을 나눠주면서 하루 한 바퀴씩 동네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름에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걸려요. 제가 들고 돌면서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6일까지 6바퀴 돌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몇 시간 돌아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돌겠어요? 아니 옛날에 여리고는 돌았다 그러지만 돌아서 무너졌다 그러지만 이거는 뭐 때문에 돌아라는지도 모르겠고 7바퀴 돌았는데 내 온갖 욕이 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이 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가 높다 그랬어요. 하늘의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 열매 맺게 한 것처럼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잘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정말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 밤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3일 동안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 여러분이 거기 진심이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멘? 정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남편부터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세요. 아멘.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요 이 나라 통일돼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내 자신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죽지 않으면은 불가능해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아니 또 고개를 흔드는 물은 뭐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 당신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이것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돼.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 안 죽었다는 말이 그렇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은 여러분 보고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죽었다 그래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죽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죽었다. 자 죽은 자는 말이 있어 없어요? 남편한테 가서 절대로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또 말 듣고 하면서 막 나는 안 죽었는가 봐 그래.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아멘.
죽었다부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그냥 모든 게 이해 안 된다고 해도 간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든 나는 그냥 순종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런다고 열받지 마시고요. 저놈들이 저런다고 열받지 말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나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었어요. 내가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 300명이면은 이 나라 능히 변화시켜놔요. 근데 오늘 저녁에 300명 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만 바뀌어도 돼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시일을 행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